여러분들 모두 컴퓨터 구매 시 각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구매 시에 메모리를 최소 64GB 이상으로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메모리 크기만 잘 챙겨도 영상 편집 시 성능이 적어도 40% 많게는 두세 배는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메모리 크기가 영상 편집 시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메모리 클럭, 즉 메모리의 속도는 영상 편집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 말이죠. 오늘은 DDR5 4800 클럭, 5600, 6000 클럭의 메모리를 각각 장착해서 영상 편집 성능을 비교해보고 어떤 클럭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지스킬의 6000 클럭 메모리는 따로 XMP를 켜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인텔 내장 그래픽을 켜서 퀵싱크를 활성화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렌더링 테스트입니다. 루미트리 컬러가 들어간 색보정 프로젝트를 렌더링했을 때에는 4800이 58초, 5600이 56초, 6000 클럭 제품이 55초로 클럭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5% 내의 차이이기도 하고 거의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별 상관없다는 결론입니다. 예능 자막 템플릿과 트랜지션이 들어간 테스트에서는 4835초, 5633초, 6000 클럭 33초로 역시나 오차범위 내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4K 영상이 6겹으로 겹쳐져 있는 프로젝트도 렌더링해 보았는데요. 4800 1분 11초, 5600 1분 12초, 6000 클럭 1분 12초로 역시나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프리미어에서 렌더링을 돌릴 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메모리 클럭으로 인한 성능 향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클럭이 영상 편집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이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리뷰겠죠. 작업할 때 렉이 걸리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는데요. 그래서 프리뷰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4800 907프레임, 5600 778프레임, 6000 클럭 638프레임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15%씩 성능 향상이 발생한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테스트를 3번 이상 돌려보았음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메모리 클럭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정도의 차이면 무조건 5600 이상으로 영상 편집용 컴퓨터 견적을 구성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시간은 금이니까요. 자, 프리미어 테스트만으로 끝낼 수는 없겠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전문가분들을 위해 오디너리 4K에서 가져온 This is Now인지의 9번 신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렌더링 시에는 4800 3분 41초, 5600 3분 22초, 6000 3분 19초로 클럭이 향상된 만큼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800 클럭과 5600 클럭 간의 차이가 심한 편이었는데요. 약 7% 정도의 차이면 4800보다는 5600 클럭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프리뷰 결과도 한번 보시면 4800 5분 4초, 5600 4분 54초, 6000 클럭 4분 36초로 꽤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600 클럭에서 6000 클럭으로 올라가면 6%가량 더 빠르게 프리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에펙 테스트 시에도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어 놀랐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프리미어, 에펙 유저 할 것 없이 무조건 5600 클럭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죠.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다다잉 램이라고 했는데 128GB로 컴퓨터를 구성하면 고클럭 튜닝 램을 이길 수 있을까요? 4800클럭에 32GB 메모리를 4개 장착하여 총 128GB로 구성했을 때와 6000클럭에 고클럭 튜닝 메모리를 64GB로 구성했을 때의 렌더링 성능을 각각 비교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128GB로 구성했을 때가 각각 1분 2초, 37초, 1분 14초, 3분 53초로 가벼운 프리미어 편집부터 전문가 수준의 에펙 작업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메모리를 128GB로 구성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 4800클럭 메모리를 풀뱅크로 구성했더니 메인보드에서 클럭을 자동으로 4000클럭까지 낮춰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그럼 4800클럭으로 메모리 오버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57초, 34초, 1분 13초, 3분 25초로 확실히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이는 128GB 메모리를 설정해서 이득을 봤다고 보기엔 어렵겠죠. 심지어 메모리를 풀뱅크로 구성하면 램 오버도 잘 안 먹는데 굳이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메모리 크기를 128GB로 구성하는 것보단 64GB의 고성능 튜닝 메모리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성능적으로나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메모리 클럭을 높이면 프리뷰시 15%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5에서 6%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자라면 무조건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리뷰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간단한 메모리 오버클럭 정도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고클럭 튜닝 램과 잘 어울리는 전문가용 견적을 하나 추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표 보시죠. 영상 편집 성능과 가성비 모두 챙기고 싶은 영상 편집 전문가 분들이라면 이만한 견적이 없을 겁니다. 각 부품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영상을 쭉 봐오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근거 없이 견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래픽카드는 어떤 체급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지, SSD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추천드리는 것이니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견적을 베이스로 CPU나 SSD와 같은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면 상세 정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상담 가능하니 연락 주시면 저 곰탱이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